안녕하세요. 다육이 포크아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한여름에 8월 가장 더운 8월 초에 저희 다육이 아이들한테 물을 흠뻑 줬습니다. 물을 흠뻑 주고 나서 제가 3일 동안에 선풍기, 그 다음에 거실에 있는 에어컨, 데려다 놓고 키우면서 다육이들 습기를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에 햇볕이 들어오면 또 베란다에 다육이들을 내다 놓고 햇볕을 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 아침 6시서부터 빛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6시서부터 1시까지 여기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이고, 완전히 화분반지는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실 쪽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또 선풍기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미니 염자고요. 이렇게 색감들이 이게 참 알록달록 이쁘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보면은. 근데 뭐 지금은 그냥 테두리 쪽에 붉은 빛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요 밑에다가 적심한 미니 염자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심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구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덩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 염자가 물을 먹고 싱싱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웃자라긴 했는데요. 뭐 가을 되면은 너무 많이 웃자랐다. 그러면은 요것도 커팅을 해서 요 밑에다가 심어주면 괜찮겠죠? 적심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한 개의 미니 염자가 생기면서 요 밑이 좀 풍성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니 염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요, 핑크 루비입니다. 핑크 루비가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핑크 루비 색감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숭숭숭합니다. 이 잎들이 성장을 제대로 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핑크 루비를 유리 분에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한달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물을 한두번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꼽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핑크 루비가 그래도 그런대로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물을 줄 수도 있어요. 물을 줄수 있는데 이 물을 빨리 통풍시키거나 습기를 제거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물을 주면서 조금 조금씩 물을 주면서 다육이들을 키워도 됩니다. 다음은 핑크 루비를 보여드렸으니까 취설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취설송도 이번에 물을 먹고 이렇게 좀 탱글탱글 해줬습니다. 이게 물 먹기 전에는요, 완전히 지쳐가지고 주름, 쭈글쭈글쭈글쭈글 입장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여름에 물을 주고 났더니 이렇게 탱글탱글해졌습니다. 하지만 색감은 여전히 많이 빠졌죠. 바랬고. 그래도 그런대로 이렇게 튼실하게 입장들이 나와 있으니까 풍성한 맛이 느껴지고 싱싱하게 보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다육이는요,
초콜릿 금입니다. 초콜릿 금. 정말 많이 웃자랐죠? 초콜릿 금. 이렇게 보시면. 예, 근데 요번에 이 초콜릿 금도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고 놨더니 그나마 이렇게 색감이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웃자랐고요. 그 다음에 색감도 되게 많이 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입장도 이렇게 반짝반짝했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입꼬지, 자기 스스로 입꼬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이거는 아직도 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입꼬지 하나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가을 되면은 이 초콜릿 금도 제 색감을 찾아서 이쁘게 변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물준 상태이고 습기 제거 통풍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보여드릴 다육이는요, 흑장미입니다. 자, 흑장미도요, 이게 물을 먹고 나서 요렇게 입구가 열렸습니다. 봉오리를 다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습기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선풍기 에어컨을 동원해서 제가 물준 그런 습기 제거 또 햇볕 오전에 쏘여주고요. 통풍 시켜주고 그랬더니 요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것도 많이 물이 빠지긴 했어요. 흑장미도요. 이게 흑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연두빛이라고 그럴까? 연두빛? 아니면 뭐 옐로우 그린? 근데 지금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완전히 흑색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이 빠져가지고 흑색과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지금이 이 흑장미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흑장미가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요 위에 보이는 테두리 쪽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흑색으로 변할 거로 생각합니다. 겨울에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 더 이쁩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지금이 훨씬 더 이쁘죠?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물을 주고 나서 관리만 잘해 주시면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드 에보니. 지금 물못 주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레드 에보니입니다. 레드 에보니. 물이 다 빠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레드 에보니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레드 에보니. 이렇게 물이 거진 빠져 있고요. 그냥 테두리하고 꼭지점만 네일드 에보니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을 줬거든요. 제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햇볕도 오전에 쏘여주고 또 햇볕이 사라지면은 거실에 있는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과 함께 예, 저희 식구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입장들이 축축 처졌는데요.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종류이죠. 창종류들은 요즘에 물을 안 줘서 너무너무 말라가지고요. 수분이 거진 없다시피 하니까 축축 가라앉는다 그러죠. 입장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축 가라앉았었는데요. 그나마 물을 주니까 요만큼 그래도 하늘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 레드 에보니로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것은 블랙 마리아입니다. 요거는 창종류인데요. 많이 아팠잖아요. 근데 요번에 8월 초에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것도 제가 관찰을 유심히 했는데요. 요 속안에서는 아주 튼실한 새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지점에는 약간 이게 블랙 비슷한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 꼭지점과 테두리 쪽에. 근데 여기 꼭지점에도 예, 블랙색으로 이렇게
가시하고 꼭지점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들도 다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작년 4월에 망가뜨린 그런 것들인데요. 잘 관리를 하니까 이 입장들도 튼실하게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상처는 나서 좀 보기는 싫지만 이런 것들이 다 하엽이 지게 되고 이속 입장이 커진다면 아주 예쁜 블랙 마리아로 다시 탄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창종류인데요. 예.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다육이는요, 홍미인이 되겠습니다. 어고, 죄송합니다. 홍미인도, 와, 탱글탱글해졌습니다. 물론 색감은 다 바랬습니다. 색감은 다 바랬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목대와 함께 아주 풍선처럼 탱글탱글합니다. 이것도 물을 흠뻑 주고 제가 앞전에 이야기한 형식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이라고 해서 전혀 물을 주지 말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물론 저도 저희 집이 선풍기나 뭐 에어컨 뭐 거실에 놓을 장소가 없다. 아니면 바깥에서만 키워야 한다 이러면 절대 물을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를 거실에다 옮겨서 키울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안준 지가 한달 10일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6월 말서부터 단수를 한것 같습니다. 중순서부터. 그래서 쫄쫄 굶겼거든요, 물을. 그리고 나서 요번에 물을 줬더니요, 요렇게 색감은 이쁘진 않지만, 요렇게 튼실해졌습니다. 아이 참. 이런 튼실한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홍미인이고요. 다음은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다육이는, 자, 보십시오. 이거 무슨 다육이 같은가요? 지금 이 다육이가 속 안에서 아기들이 탄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피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축전입니다. 축전. 아, 축전도 물론 물을 줬습니다. 축전도 물을 흠뻑 줬고요. 같은 식으로 제가 베란다에서 함께 숙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겉 입장이 이렇게 열리면서 속 안에서 아가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을 정도 되면은 탈피하면은 이 껍데기가 흑색으로 변하면서 이 껍데기를 벗겨져요, 스스로 자기가. 그러면서 속 안에서 이렇게 자구 아이들이 두세 개씩 나옵니다. 한 자구에 두세 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거를 3개를 키웠는데 요만큼 불렸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3개씩, 2개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축전들이 또 불어나겠습니까? 아주 다산의 여왕입니다. 여왕인지 왕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축전은 다산.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축전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요, 퍼플 드림입니다. 퍼플 드림도요, 자, 제가 물을 흠뻑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웃자라긴 했습니다. 웃자라긴 했지만은 탱글탱글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서는 아주 조그만 새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물이 많이 빠졌지만 그런대로 자기의 색감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커팅을 해서 적심한 겁니다. 적심한 건데 이것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요 밑에 보면 요 밑에도 이렇게 요런 데에서 위에서도 쬐그만 자구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기에도
튼실해 보이지요. 목대를 제가 올 6월 달인가 많이 커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목대들이 오래 든 거기 때문에 4년 동안 키운 거잖아요. 그래서 목질화가 돼 있습니다. 완전히 목질화가. 그래서 죽지 않고 이렇게 새 자구를 피우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퍼플 드림을 끝으로 해서 다육이 여름에 한여름에 물 주고 나서의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다육이가요, 거진 1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육이들을 제가 빨리빨리 보여드리면서 한여름에 우리 다육이들, 110종류가 넘는 다육이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계속 시리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